Chewbop, Chewbop, my baby. Chewbop, Chewbop. Hello, stranger. 음악이 있는 영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무비. 안녕하세요.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운드 오브 무비 1일 DJ를 맡은 문가비입니다. 저는 최근 정글에서 돌아와 신규 프로그램도 준비하면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화보나 광고, 그리고 패션위크 계획까지 하면서 모델로서도 꾸준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작품을 소개해드려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누가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단순한 대답이긴 하지만 보고 나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영화라고 대답하는데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고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면서요. 노팅힐 추천드립니다. 저는 2011년 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목적으로 노팅힐을 봤었는데요. 대사를 들으려고 라디오처럼 잘 때도 끊임없이 틀어놓고 잤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이제 첫 번째 곡 추천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것 같은 곡. 엘비스 코스텔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제프리 알렉산더의 She입니다. She's someone who can't be mine. And it's as if I've taken love heroin and now I can't ever have it again. I've opened Pandora's box and there's trouble inside. By the way, my little travel bookshop. Can I help you too? No thanks, I'll just look around. Fine. Oh, so sorry, I'm so sorry. Here. May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It's a good surprise. Oh, you're such a liar. She hates surprise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was. 네,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어지는 음악이죠. 쉬를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이 음악이 나온다면 정말 사랑에 빠지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처음 영화가 시작하고 안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녀의 삶을 짧게 보여주는데요. 영화의 첫 시작부터 몰입도를 확 높여주는 영상과 음악 모두 최고인 장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장르의 곡을 추천드려볼까 하는데요. 알그린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입니다. Don't forget. I'm also just a girl. Standing in front of a boy. How can you ask him to love her? Tell me how things are. Oh, sun of shining. What would you like? What makes the world Anna, no, please. Let's stay calm. No, you can stay calm. Right. All right. Oh, God, no. How can a loser ever win? 네, 알그린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듣고 오셨습니다. 두 주인공이 엇갈린 장면에 나오는 이 곡은 슬프지만 듣기엔 정말 좋은 곡이죠. 이 노래 부른 알그린은 소울의 전설이라고 불리는데요. 풍부한 감성과 탁월한 소울 음색으로 아마 이 영화와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팅힐은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엔딩일 수 있지만 그 뻔한 엔딩이라는 게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노팅힐처럼 뻔한 엔딩이 기다리고 있길 소망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음악이 있는 영화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lé TV.